우리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보통 여기 있는 이제 이 4장이 있죠. 원래 이 앞에 있는 3장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데, 자, 일단 1절이 뭡니까? 1절, 2절, 자꾸 있죠. 큰 줄기 쭉쭉 보시면 나중에 공부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2절, 도시, 공간, 구조. 3절, 요 세 개요, 세 개인데, 잘 보세요. 요 세 개는 전부 다 매년 시험 나와. 매년. 세 개가. 그 중에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뭐냐? 얘는 100% 시험 나와. 이거는.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계산 문제. 계산을 말할 때 결국은 제가 말하는 계산은 뭔가 하면 산수의 산수. 수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 도시 공간 두 번째 공부할 게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할 게 요거라고. 열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게 입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완벽하게.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 가서 도시 공간.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자, 순서 있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죠. 오늘 하는 것은 3장과 4장 요 두 개 할 건데,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4장이 중요해. 요걸 완벽히 끝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 앞장에 3장 했던 내용들 중에서 먼저 할 게, 여과 과정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공부하시고, 마지막 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휘 및 뭐요? 특성이 있지? 이래 공부하시라고. 순서를 갖다가. 다시, 우리 아까 보니까 부동산 시장 어휘, 특징 모르면 여과 과정 모릅니까? 관계없는 거지. 다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출제빈도 제일 높은 거 우선 먼저 하시는데,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지대하고, 도시 공간 하고, 그 다음 가서 이렇게 하시라.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냥 빼버려.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항상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론 과목은 앞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출제 빈도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 일단 여기 있는 지대부터 합니다. 자, 지대. 지대란 말 뜻이 뭐요? 우리 말로 지대, 예? 토지 이용대까지. 근데 건물 이용대가는 임녀, 그죠? 타인의 물건 이용대가가 지대 또는 임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대, 토지 이용대가일 거 하는데, 자, 일단 잘 보세요. 우리 책은 이게 막 두서가 없는데 제가 좀 정리해 줄게요. 우리 책까지 공부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내용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일단 땅이랑 크게 두 개 있어. 농촌 땅 반대, 도시. 그러면 농촌 땅의 이용 대가 농촌 지대지, 그죠? 도시 땅 이용 대가 뭐요? 도시 지대. 그래서 농촌 땅의 이용 대가 이제 지대가 세 개 있는데, 아, 잠시. 요 세 개는 전부 다 뭐가 이론이거든요. 이론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 제일 먼저 그 이론에 대한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제목. 두 번째. 이렇게 말한 학자 이름. 이름 아셔야 돼. 왜냐면 우리 최근에 뭐지 문제가 있죠? 학자만 내는 경우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잠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시험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예, 175페이지 보세요. 그 예제 문제 있죠? 그죠? 예제 기역, 니언, 디건, 니얼 네 개 있지 않습니까? 이론 제목 없지? 니카도는, 뭐, 마르커스는, 티네는 이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요것만 반복 낼 수도 있고, 이것만 제목을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매치시키라고. 둘 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 번 더. 모든 내용은 지금 어디 속에 있는가 하면요. 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요 속에.
그래서 제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얘하고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기억하시라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내 스틸만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에서.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농촌 농업지대 봅니다. 농업지대 자, 첫 번째 학자부터 할게요. 학자 세 명이 있습니다. 리카도 마르커스 그 다음에 티네 자, 니카도가 있고 마르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티네 여기 있습니다. 니카도의 무슨 지대입니까? 거기 보니까 저 마르커스는요? 마르커스 절대지대 티네는요?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자, 요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우리 도시지대는요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쭉 한번 적어볼게요. 마살의 준지대 그 다음에 헤이거의 마찰비용이론 그 다음에 알론스의 입찰지대곡선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거의 학자가 더 있는데요 요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우리 책은 머리가 막 섞여 있어. 우리 책은 이런 거 구분 안 돼 있죠? 그냥 쭉 나이 돼 있죠? 그래야지만 딱딱 구분시키라고. 그러면 공부하기 좀 편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항상 이런 시험 내면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이거 시험 내거든. 지대 원인. 특징은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다 설명 제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지금 제목 정도 좀 암기한 정도 생각하자고 암기 정도를. 그래서 일단은 자 해볼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암기. 지금 뭐 암기하는 거면 실제 시험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농업지대 제일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요 세 명을 먼저 암기하라고. 세 명을. 그래서 앞말만 따서 이렇게 해서 볼게요.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시성을 북한에서 뭐라 하지? 그래서 중계에서 2차생은 여기 있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먹어야만 합격한대. 그걸 암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니? 자, 이게 학자 이름, 이게 제목이고, 이게 지대 원인입니다. 그래서, 니카도는, 무슨 지대? 차액 지대인데, 지대 원인이 뭐냐? 생산비예요. 요 같은 말이 비옥도거든?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마르커스는 무슨 지대? 절대 지대인데, 지대의 원인 자체가 뭔가 하면 개인한테 소유권. 이 인정되니까 이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내는 무슨 지대? 위치대인데, 얘는 수송비 절약이 지대가 되는데, 요거 마시면 실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절대 이론은요, 깊숙한 내용시험 못 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요 T넷만 가지고 이 8주 동안 강의하거든요. 실제.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시험 낸다. 이건 요것도 먹습니다. 이론을 항상 뭔가 하면 핵심이 뭐냐? 요것만 딱 쓰면 안다고. 우리 마치 경상도 남자의 특징이 있죠? 집에 부인이 열심히 설명 뭐 있으면 뭐랍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딱 그거야. 그거. 그거 마시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자. 밑에 이건 그냥 넘어, 지금 넘어갈 거야.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번역해. 차액이 뭔 차액? 차액이 뭐냐고? 우리 말로. 그럼 차액은 뭐 뺀 거 아니야? 뺀 거잖아. 뺀 게 뭐요? 어떤 걸 뺀 게 뭐냐고? 지대. 자, 얘는 뭐요? 절대로 말 뜻이 뭐요? 반드시, 항상 이 말 뜻이야. 반드시,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존재한다, 이 말 뜻이라고. 응? 요건 뭐냐고?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 말이라고. 그럼 그대로 번역해. 자, 요건 뭐냐고? 아, 우리 전에 했지 않습니까? 준 부동산적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지대가 아닌 게 지대인 차는 놈이야. 그 지대 아니면 뭔데? 임녀. 임녀인 게 지대인 차더라, 이거요. 응? 마찰을 경험합니다. 자, 입찰. 입찰이 뭐냐? 우리, 예, 법원 가면 경매하지? 입찰 붙죠? 붙으면 누가 그 이 물건 가져갑니까? 제일 높은 돈을? 쓰는 놈이지. 마찬가지야. 이 땅을 보니까 현재 주거, 상업, 공장, 세는 경계 붙었다고. 붙었는데, 제일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놈이 이 땅 가져가지.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입찰 붙는 거야. 해서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땅을 찾아야 한다. 이게 입찰 지대라고. 그 다음에, 자, 요건 나중에 하고. 응? 그래서 실제 공부할 앞에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할게 우리 요게 좀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는 제일 먼저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하시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정도. 이런 건 가끔 툭툭 튀는, 이건 앞으로 제가 나중에 하겠는데, 헤이거의 마찰 비용이란 절대 틀면 안 내. 틀면 낼 수도 없다고. 요 독일은 장난칠 수 있어, 얼마든지.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 합니다. 보세요. 지대란 건.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쌀 하나 만드는 쌀 하나 만드는 생산비가 있지. 그죠? 봐볼게요. 자,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 여기 뭐요? 여기 뭐냐고. 네? 같은 말 뭐예요, 이거? 차액이 뭐냐고. 그 말이에요, 그 말. 응? 그거 물어볼게. 여상 공식이 두 개죠. 그러니까 지대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쌀 한 가마니 가격 또는 뭐 있습니까? 생산비지. 그러면 쌀 한 가마니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건 그냥 지금 대신 한번 들어보라고. 쌀 한 가마니 가격은 부산과 서울에 있는 강남 차이가 있어 없어? 크게 없어요. 없지. 별반 차이 없잖아. 네. 뭐 이건 비슷한 전부다 쌀값은 비슷한. 무슨 차이 때문에? 요놈이 가장 크게 있는 거면 이 값이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이건 거의 비싸대. 그죠? 그럼 결국은 토지가 굉장히 비옥한 땅과 굉장히 뭐 척박한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가 차이가
꽤 크겠지, 그지? 그 차이가 뭐냐? 곧 그게 지대야. 그래서 내 항상 뭔가 하면 무슨 차이? 이거 차이가 지대래. 보는 시각이. 그러면 무조건 있죠. 네 카드가 딱 나오는 순간 이 말 나와야 돼, 이 말. 이 말, 이 말은 오직 누구 것만. 어, 그거 마시라고. 다른 글자 보지 말라고. 다시, 여러분부터. 자, 여기 있는 티네는요, 지대란 건 곡물 가격에 생산비에 한 개 더 붙습니다. 운송비가 더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건. 네 카드 있는 이론에다 숟가락 한 개가 던졌다고. 요건 바로 설명할게. 느낌 왠지 티넨은 독일 사람 같아. 우리 아마 티넨 께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고립국 이론. 네? 고립국 이론 속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자 설명드릴게요. 티넨이 원래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땅을 전제 땅이 있는데 얘는 기본 전제가 토지에 대한 비옥들은 같다는 거예요. 여기 마을이 있거든. 마을이. 혼자서 이 땅을 다 경작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각각의 땅을 갖다 이제 여기 있는 지역 주민한테 어떤 임대 등을 줄 건데 요 땅이 A땅과 B땅과 C땅이 있는데 이 땅을 임대를 딱 주니까 전부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할까 보니까요. 자 일단 비옥도 갖다 있지. 비용도 같으면 생산비 같고 생산량 같단 말이에요. 이게. 임대를 딱 주니까 전부 다 있죠. 땅을. 이 땅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꺼려해. 왜 그런가 보니까 각각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마을로 이동할 때 운송비 차이 있어? 있지. 다시. 아니 쌀값 같을 거 아니야. 비옥도 같으면 생산비 같을 거 아니야. 그죠? 다만 여기 있는 운송비 결과는 차이 때문에 있으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만큼 가까이 있는 만큼 운송비가 절약되면 지대가 비쌀 것이고 운송이 많이 들지. 덜면 예, 지대가 떨어지겠죠. 그 차이가 뭐냐고 이게 지대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예, 얘는 예, 운송비 절약이 고치됩니다. 그 다음 마르크스. 이런 많이 들어봤죠? 칼 막스. 그죠?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주의. 자, 이 사회주의 결국 얘도 이 속에 포함되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한테 토지의 소유권 인정돼 안 돼. 되지. 항상 땅은 남아둡니까? 부족합니까? 무조건 부족해. 그러면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그 땅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그 땅에 대해서 지대 줄 필요가? 줘야 되지. 아니, 땅이 부족하대. 아, 도로는 많대. 많으면, 어쨌든 뭐 있으면 개인, 저기, 토지가 부족한데, 예, 지주가 결국은 지대를 요구하면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란 것은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이 말이야. 표현 자체가. 그죠? 있는데, 결과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개인한테 이런 게 존재하니까 제대로 발생한다. 여기 다란 말이에요. 자, 여기 핵심이에요. 물론 1월 달 제가 3월 가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해본들 목적이 뭔데? 이 말 이해했니? 이거 설명 목적이라고. 이거 말씀이 되니까. 물론 여기 된 뭐 주간에 한 두 개 더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까지 나왔던 거 제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다는 풀지 않을게요. 175페이지 자, 옳은 것. 기억권, 니 카드, 칠판 보시고. 니 카드 항상 뭐 나와야 돼? 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차액 지대는 무엇 때문에? 그 질문서 요걸 째 있어, 없어? 아, 이걸 째 있어, 없어? 기억에? 있지. 그건 무조건 맞는 거야. 자, 마세는 좀 나중에 알 거고, 디거번 가보세요. 디거번은 뭐 있습니까? 한계지 생산비와 우등지 생산비 칠판 보시고 생산비는 어느 말한 거예요? 니카도지. 근데 그거 뭐, 디거프 뭐나 있습니까? 티는 나 있지. 틀린 거야. 또 절대지대 누가 말한 건데?
마르코스지? 앞에 지나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니얼번 보니까 니얼번. 자, 쭉쭉쭉 가보니까 끝에 뭐라 있어? 수성비 차이나 있지? 그지? 요거 누가 말한 건데? 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안에 있는 글자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그죠? 아, 다만, 이렇게 말하면 누구 건이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시험 낸다, 문제죠. 그럼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보세요. 요 제목색이 답이 다 있네? 그죠? 차액, 뺀 거잖아. 그죠? 생산비 차이지. 절대는 모든 땅이지. 그죠? 뭐 때문에? 사유화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르지? 위치가 좋은 지역, 나쁜 지역. 그 말이 뭔데? 운송비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것만 암기하셔. 하면 나중에 가면 결국 이게 더 편하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뭔가 하면 암기하려면 암기하겠지만 나머지 그냥 쭉 설명할 건데 결국은 마지막은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여기도 나중에 한 두 개 더 추가됩니다. 고려 보시고. 그럼 자, 책 가볼게 이제. 자, 책 갑니다. 167페이지. 1번에 지대와 직가가 있는데, 갈로 1번, 2번.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셔. 읽지 말고. 뒷장 가볼게요. 큰 2번 지대이론 있는데, 갈로 1번, 갈로 2번, 뒷장에 갈로 3번까지만 묶어서, 무슨 지대? 농업지대. 갈로 1번, 2번, 3번이. 뒷장에 갈로 4번부터 저기 있나 쭉 가보니까 갈로 6번까지네? 갈로 4번 요거죠? 빠레떼 무슨 지대? 갈로 5번은요? 마셀의 준 지대. 6번은? 알론스의?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174페이지. 지가이론. 중에 다 버리고 3번에 있는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론 이것만 보시면 돼. 헤이거의. 그래서 책을 두서없이 보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라고. 그러면 탁탁 구분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금 보냐. 마셀은 지대가 아닌 걸 지대 인체 설명한 놈이다. 그 다음에 예, 돈 많이 줘, 많이 준 놈이 그 땅 찾아는 걸 설명한 게 알론스다. 이렇게 보시라고. 예, 편하게, 지금은. 자, 하여간, 많지만, 지대 끝났어. 그 다음, 176페이지. 2절. 무슨 이론? 도시 공간 이론. 자, 두 번째.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학자. 자, 세 명 적어볼게요. 보세요. 더 제스의 무슨 이론? 두 번째. 호이터의 세 번째 원래 이건 해리스 또는 율만의 다 핵심이론 이런 겁니다. 근데 참 이 웃기는 게 난 이게 제 굉장히 불만인데 아니 중개사인데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거 진짜. 그래서 이 말이요. 지금 이 맨 처음 부동산을 만든 분이 김영진 교수인데, 가장 잘한 게 중개사 만든 거라고. 그 어떤 그만큼 뭐 있으면 어때? 중개 자체가 좀 약간 깔끔해졌거든요. 부정부가 없어지고. 가장 못한 게 이거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거 해서 뭐 할 건데? 나라면, 이거 다 버리고 있죠. 뭐라 하냐면, 이거 냅니다. 요 면적이 있는데 삼각형 넓이가 얼마 된다? 응?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보니까 예, 경사도가 15도인데 이거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게 실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사도 15도면 이 건물 못 짓는 거죠? 이상인 거죠? 그거 어떻게 질 것인가? 또 좀 더 뭐 있으면 이 원칙에 가면 어떻게 하면 고객 사기 칠래?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 이런 건 우리가 탁자대로 공부하는 거고, 그죠? 그럼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할 때마다. 어쨌든, 자, 가볼게, 이제. 자, 이 말이요. 우리 함영동에 오기 위해서 길이 딱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자, 요걸 또 우리 뭐라는 거면 동선은 어떻게 많을 따? 많다. 이래 암기합니다. 응? 오는 길이 많대. 자, 일단, 재밌는 건요, 얘도. 요 학자는 굳이 알 필요 없어. 근데 요 학자는 기억하셔야 돼. 왜? 그냥 버제스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동심어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자, 예, 저기 있는 179페이지. 예제 문제. 2번은 보제스, 3번 허이터, 4번 동심은. 그죠? 그러면 학자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목도, 그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가볼게. 요건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칠판 보시고. 그림 중요해. 자, 동심은 가봐. 동심은. 아, 다시. 이 말이에요. 요것도 설명할게. 도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묻는 건데, 도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니, 이렇게 만들어졌니,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 보는 거야. 시각이. 그러면, 그 동심은 그림 보입니까? 보이죠? 칠판 보시고, 이제.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쉽다고요. 자, 우리 여기 CBD거든. 이 CBD란 건 C는 센터를, 중심, 비즈니스, 업무, 디스트릭트, 지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지, 여기 부산지의 중심 어디죠? 서면입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상업 기능이 있지, 업무를 보는 기능이 있지. 그런 게 중심 업무 지구라고, 쉽게 말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적이 뭔가 하면 우리 점이 지역. 점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소득 계층, 그냥 대충 이거 말씀하면 돼. 고소득 계층이 있어요. 고소득. 자, 번역할게. 아니, 내 안에 내용 좀 이따 보고. 동이 가틀동이야. 가틀동. 요 심이 깊이 심이야. 같은 깊이에. 네? 같은 계층이 분포되어 있지. 그죠? 뭐형이 원입니까? 네모입니까? 원이지. 그 말이라고. 같은 깊이에 같은 계층이 원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동심은 이 말 뜻이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어. 특징이 있어요. 이 점이란 건 서울로 보면 우리 1970년대 구로공단이 있었지. 구로공단 안에 뭐 있었죠? 공단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뭐 있습니까? 저급. 그러니까 빈민가가 있단 말이에요. 부산 지역도 사상? 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공단 옆에 어떤 뭐 있습니까? 약간 노후화된 이런 빈민가가 있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점이 지역이야. 그러면 재밌는 건, 자, 보세요. 얘는 꼭 이거 하셔야 돼.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어, 외곽에 있어. 이거 기억하셔야 돼. 아니, 칠판 보고.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걸 항상 시험 낸다고. 이게 말이 돼, 사실은. 왜 말이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내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집을 선택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이 그만큼 저기, 뭐야, 교통비에다 부담이 크니까 어디 간다? 도심 간다고. 거꾸로 소득이 높은 분은 그만큼 충분했던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지. 외곽 가는데, 외곽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있는 분들은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 이 좁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넓은 땅 아니야.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땅값 대비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뭐합니까? 외곽한단 말이지. 이론상에서. 됐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딱 두 개. 항상 같은 계층이 어떻게? 원 형태로 있을 것이고 항상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 간다. 자, 다시. 호이트의 선형. 선형. 자, 그림. 그림 갑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 요걸 안에 있는 걸 한 경이 다 암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지마. 나도 몰라, 이거, 솔직히. 그냥 다만, 큰 틀만 한다고.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 간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뭐 어떤 분이 안에 순서를 다 암기하더라고.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래 시험 내는 이상한 놈도 있어. 근데 이상한 놈이야. 모여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지도 모르면서 그걸 왜 내? 그거 낸 놈, 낸 분이 한 번 있다 티는 있나 저기 뭐야? 얘 어떤 이 논문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 봤을 것 같아. 안 본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단지 알 것은 뭐야? 그냥 큰 테두리만 안에 뭐든 시험 안 낸다고. 단지 알 것은 이런 것, 소득이 낮으면 도심 안쪽 간다. 높으면 외곽 간다. 이거하고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시. 고용 기회가 많고, 계속 볼게요. 고용 기회 많고, 접근성 좋은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고용 기회 많고, 접근성 좋은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안쪽이지. 안쪽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묻는다. 고소득이 아니라 시험에서. 그 다음에, 질병.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된 지역은 저소득계층이지. 도심 안쪽 얘가. 그런 식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질병 등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 많이 발생되고, 또 범죄 등이 많이 발생된 지역은 외곽 입지를 쓰면 된다고. 틀린 말로써. 딱 얘기 돼 있다고. 자, 다시. 선형. 그림 봤습니까? 자. 보자고, 칠판 보세요, 이제. 요, CBD가 있으면, 보세요. 그럼 제가 한다. 다음 그립니다. 여러 그릴게. 자, 요게, 고급 주거지. 저급 주거지. 아까 이렇게 대충. 하는데, 자, 보세요. 얘는 같은 계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그잖아.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이게 무슨 모양이지? 부채. 네? 부채지, 부채. 저 부채꼴 요걸 한자로 선형 쓴다고. 응? 이 말은 뭐예요? 부채꼴인데, 그죠? 그럼 얘, 결국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같은 계층이 부채꼴 형태로 있다. 이게 선형이고, 같은 계층이 원 형태로 있다. 이게 동심한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다시 특징을 구하셔야 돼. 동심어는 선형은 가장 중요한 말이 범죄 등이 잘 발생하지 않고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고 지진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교통 등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은 무조건 얘가 가져가는데 고소득 계층이. 네?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편리성을 묶을게. 양원증 누가 찾아간다고? 그럼 다시 할게. 자, 다시. 버젯스는, 동심어는, 예? 고용기에 많고, 접근성 양호하고, 교통 등이 편리한 증 누가 차지한다고? 저소득. 자, 선형은, 예? 편리성 양호하고, 그 다음 접근성 좋고, 교통 등이 편리한 증 누가 가져간다고? 완전 반대는 이거. 그지? 이를 보시면 돼. 그런데, 사실은, 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왔겠, 뭐, 이런 대충 누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둘 중에서. 얘 같대. 그지? 요걸 약간 깐 게 누구예요? 그 얘는 항상 두 개 비교해야 되겠네? 이 말이에요. 왜 깠는가 하면, 아니, 얘가 딱 분석해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항상 원형이 되니? 응? 원형 안 되더라, 이거, 도시가. 부산 지역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림이. 부산은. 뭐 이래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이 지역 왜 안 커집니까? 계속, 왜 이쪽만 계속 커지냐고, 이렇게. 여기는 안 커지니, 이거 뭐요? 뭐가 있어, 이게? 바다가 있네, 보니까. 산도 있고. 그지?
그 요거 지금 설명한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더라. 그런데 항상 우리 특정한 지역만 주구장창 계속 커진다. 이게 주구장창 이렇게 특정 지역만. 그래서 결국은 뭐 있으면 다른 말로 이 특정 지역이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얘는 도로교통이야. 도로교통망이 발달된 지역만 계속 주구장창 커지더라. 이런 설명이 누구냐고 이게 호이트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보세요. 원래 이, 버젯을 다시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확하게. 1970년대, 아, 70년대. 자, 아, 1960년대. 60년대 서울시의 행정구역은 딱 두 개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로구하고 중구예요, 중구. 이때는 요 속에 뭐 있는가 하면 주거 지역과 상업 공장 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가 점점 이 뭐야 발달되지 인구 유입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포 화성되겠지. 그래서 70년대 보니까 뭐 있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다섯 개가 더 추가돼. 다섯 개가. 거기에 뭔가면 우리 동서남북,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있지? 예? 거기다 뭐 있습니까? 영동포구가 더 포함된다고. 포함되면 요 안에 있는 예, 주거 지역과 공장이 밖으로 빠져나와 상업만 도시만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도시가 이 뭐 있습니까? 이 확장되어진 결과 또 이렇게 확장되거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80년 넘어가 보니까 이제 총 25개 돼 있다고. 여기 있는 이 서울시가. 그러면 도시만 쪽에 있는 공장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저기 동심원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자, 60년대는 여기 외에는 무슨 지역? 외곽은? 경기도. 경기도 아니야? 그죠? 근데, 경기도 있는 지역을 70년대 보니까 이렇게 얘가 확장시켜버렸지. 그러면, 요 지역을 침범한 거 아니야? 그지? 요게 침입이야. 그 결과 이제 70년대 서울시 화되었잖아. 요게 뭐라고? 선이지. 또 침입 발생하고 또 침입 발생 점점 확장된다고. 그러면 이 말이 원래 요 그림 이거라고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면. 그러면 맨 먼저 CBD에 보니까 모든 게 분포돼 있다가 확장점이 다시 뻗어나오기 이렇게 그래서 침입해서 침입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중요한 말은 도시는 점점점 뭐죠?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뭐 어떤 형태로서? 침입과 또 뭐 선이 또는 경쟁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얘는 뭘 통해서? 그러면 침입 선이 말하면 누구 거? 버젯스 거. 교통망 뭐 도로 있단 말 나오지 누구 거? 풀어가면 돼. 다 끝난 거야 이게. 정리해 볼까? 자, 첫 번째, 동심원은 같은 계층이 원형태로 분포되어 있더라. 중요한 건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더라. 벌써 여기 딱 두 개 지금 나오겠지? 따라서 그 결과 고용계에 많고, 그 다음에 접근성 양원증은 저소득계층 찾아간다. 또, 질병 또는 범죄 등이 훨씬 많이 발생된 지역은 외곽이다. 했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아, 도심 안쪽이냐. 말 좀 했어, 도심 안쪽에. 안쪽이고. 두 번째 보니까 얘는 뭐 있으면 선형이란 놈은 선형은 같은 계층이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항상 교통 등이 편리한 지역은 가장 좋은 지역은 누가 찾아간다? 요거 보시고 그다음 도시는 둘 다 점점 커진다. 우리 부산시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부산시 시청이 어디 있었죠? 모든 중심이 중구예요. 중구. 서울도 중구, 부산도 중구, 대구도 중구, 광주도 중구, 다 있다면 중구는 어디 있는데? 중앙이 있으니까. 그죠? 있던 게 지금 딴 데 옮긴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자, 항상 나온 얘는 무조건 도시는, 우리 이제 부산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 더 커진 거죠? 부산시가 총 지금 몇 개 구입니까? 15개 아닙니까? 구가? 그죠? 지금 아마 이 지역이 옛날에 부산시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동네. 안 했을걸? 응?
아, 60년대 시 부산시 아니었다고, 이거. 그것도 부산시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저, 중구, 영도, 이쪽 아닙니까? 그것도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럼 몰라도 그건 뻔한 거야, 뻔한 거라고. 난 가본 적 없지만. 응? 그러니까,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게. 도시는 점점점 커진다, 둘 다. 어떻게 커진다? 뭘 통해서? 얘는 뭘 통해서? 어, 이거 끝이야, 이게. 문제 풀어보자. 다 핵심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179페이지. 거기 있는, 1번부터.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시 요인 중에 교통망이,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 아니다. 아까, 자, 이거 했지, 제가.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결국은 집을 선택할 때 내 소득 대비 뭐까지? 교통비 고려하지. 둘 다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과 소득 둘 다 고려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에 할 거고. 실제, 밑에 있는 1번. 버젯서. 뭐나 있어? 아, 뒤에 뭐나 있냐고? 교통은 누구 거야? 호이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누가 있습니까? 호이트나 있지. 뒤에 뭐나 있어? 그건 언노 말한 건데. 응,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자, 4번. 동심어는 점이, 점이는 설렁과 빈민가야? 예? 설렁과 빈민가 도심 안쪽에서 외곽에 있어? 가장 못 사는 분이 아니에요. 못 사는 분이 제일 안쪽에 있다고.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고급 주거 지역보다 안쪽에 있지, 그지? 정리해볼게. 자, 여보자. 처음부터 이런 이거네.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언론 말이 장난치는 거네. 그지? 안에 글자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하시라고 전부 다.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도 지금 요거 이 무슨 지대지? 농업지대지? 아까 보니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언론 거냐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 지금 글자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문제가. 그런 거 말씀하면 돼. 그런 것만. 자, 그 다음. 다 핵심 갑니다. 핵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칠판 보시고. 우리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 보통 뭐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모든 업무 경영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고. 그럼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 도심 안쪽에 각종 있는 이 업무가 집점되면 집값은요? 엄청 뛰겠지. 뛰면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산업들은 도시 안쪽 가지 못하고 외곽 저렇게 모이는데 이런 지역이 무슨 지역? 이게 부도심 또 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부심 이거라고. 자, 부산은 핵이 단핵, 다핵. 자, 일단 중심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중구. 그 다음 지금은 서면. 또 여기 있는 북구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입니까? 그지? 이런 게 몽땅 다 부심, 부심.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다 핵심은 핵이 여러 개 있는데, 핵의 성립 요인. 왜 이렇게 부심이 형성되니 묻는 거예요. 세 개 말씀한 데. 첫 번째, 무슨 차이 때문에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지. 높은 지대 줄 놈들은 어디가? 도심 안쪽. 못 주는 놈은 외곽이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산업의 지대, 지불 능력 차이다. 하나. 두 번째, 여기 있는 놈들은 같이 모여있거든, 보니까. 그죠? 얘는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 이건. 왜 이건 모여있고, 왜 이건 분리되냐는 거요. 자, 간단합니다. 물어볼게요. 노래방과 술집은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네? 같이 있는 게 좋겠지? 술집과 교회는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업종이, 동종 업종이 같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직접 이익 때문에 같이 모여있지만 서로 다른 업종이 이종 업종은 이해상반 때문에 가치는 다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이익은 가치 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니까 양립성. 양립성. 이건 가치는 다 망하지. 그죠? 이런 걸 비 뭐요? 양립성. 같은 말이 분산에 입지 쓴다고. 그 양립과 비양립 대충 개념 알죠? 노래방 술집 양립. 술집 교회? 그래 보시면 돼. 이런 것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뭐 딱히 어렵다 말 못하겠는데 요건 이제 완벽히 다 끝냈어. 앞으로 수업해도 그것밖에 없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우리 책에 보니 자꾸 설명이 조금 딴 데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봐볼게요. 뭐 핵심만 보시면 되지. 자, 176페이지. 예. 동심원 이론 버제서. 자, 중량 건고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 맨 밑 6번 기억하시고. 자, 그 6번 중요한 범죄나 질병 등이 감소한다. 이건 도심 안쪽이지? 그죠? 그 다음, 우체국 커니 2번, 호이트의 선형. 갈라 1번, 선형 이론 중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부채꼴 형태로 확대된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고급 주거지는 고용기에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과 주요 교통노선 축에 축을 하여서 접근성, 즉 핵심이 이 말이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입지한다. 자, 넘어가서 다른 읽지 말고 다 핵심 178페이지 양갈 1번, 양갈 2번, 2번 다핵화요인 있죠? 굵은 걸치면 동그라미 1번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 필요성 2번 유사 활동 간의 직접 집중 지향. 같은 말, 아까 말했죠? 뭐죠? 양립성. 3번,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4번,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단점 같은 거 읽지 마세요, 이거. 뭐 평가 뭐 나아지던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가볼까요? 자, 모세이론, 입지이론. 자, 물어볼게요. 잠시만, 우리 입지란 건 주거 상호 공장이란 용도가 있어. 있는데, 입지에 대해서, 특히 더 민감한 건 주거 상호 공장, 누구? 입지에서 굉장히 민감한 거. 상업이에요, 상업. 상업은, 여기 있는 이 사거리에 있으면요. 있으면, A, B, C, D가 있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 항상 이 장사할 때는 좀 아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이걸 딱 분석하면요. 각 지역마다 올 수 있는 업종 다 틀립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현재 최적의 지역이 B 지역인데 요 지역인데 예?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 그 어디 간지 압니까? 이런 지역 가지 않고 여기 간다고. 대각선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입지할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입지는 제일 중요한 게 상업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업을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주거 지역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 왜? 시험 나올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서양은 주로 관심 있는 지역이 주택은 관심 없다고. 서양은.
여러분들 상업이나 공장에 관심이 있어. 근데 동량은 뭐 있습니까? 주구장창 주택이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죠? 이게 뭔데? 아니 풍수는 그냥 산 사람은 집이지만 죽은 사람은 묘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항상. 그래서 이 풍수가 시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택은 하지마. 책에 있지만. 하지 말고 시험 끝나거든 공부해야 돼. 특히 주택 할 분들. 아니 풍수를 좀 알고 있어야 하여튼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으면 걔보다 뭔가 내가 좀 더 있어 보이면 걔는 코끼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무소 가보니까 응? 중개업자 나나 그냥 그만해. 뭐 걔 깔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지. 그럼 그냥 끌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풍수는 또 할 말이 꽤 많거든요. 그런 건 좀 나중에 하시라고. 쓸데없는 경매하지 말고. 경매는 아무도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경매 물건을 갖다가 중개업자한테 의뢰한 사람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돈 벌기 위해서 경매해야 돼. 근데 그거 아니면 경매는 의미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있습니까? 대거든 오늘 발표 났죠? 네, 원래 시험장 오늘 발표 났다 오늘 났는데 제가 대면은 무조건 이거 공부하세요. 풍수. 네, 우리 대학에 가면 저기 뭐 있습니까? 저기 꽤 많거든요. 대학 같은 거 가면 또 심지어 우리 각각 있는 구청마다 우리 문화원 있죠. 그 하는 게 있다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일단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상업이에요. 상업. 자 일단 그럼 공업 우리 책이 아마 공업부터 나 있는가? 자 일단 책 볼게요. 180페이지 읽지 말고 181, 182까지 그냥 통과하시고 182에 보니까 공업이는 나 있지. 183페이지.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183페이지. 누구의 에 뭐요? 비용 이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 레쉬의 뭐요? 최대. 칠판 보시고. 이 말, 이 말. 야, 너 공장 차릴 때 어디 입지 알려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라 했습니까? 베버 한 말이. 네, 비용이 가장 싼 데 공장 간다 그 말이야. 그냥 그대로 번역하라고. 그러니까 밑에 레쉬를 뭐라는지 압니까? 야, 네 말도 일리지만 항상 왜 비용만 싼 지역 가니? 나 같으면 많이 팔 수 있는 지역 가겠다는 거야. 수익이 높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 이 말입니까? 한국에다 공장 차리지 말고 어디 간다? 중국이나 인도 가는 거야. 말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들어본 놈 누굽니까? 둘 중에서. 누구 많이 들어봤어?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거 얘 시험 나오거든. 이거 시험 안 나와. 다만 요 한 목적은 요걸 냈을 때 틀린 말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이게 3절인가? 자, 그 다음에 나 있는 게 5절. 자, 상업입지. 보입니까? 자, 쭉 넘어가서 189페이지. 상업 입지론 나 있죠? 있죠? 자, 그런데 칠판 보시고. 이것도 우리 거기 있는 책처럼 보면 안 돼. 이거 막 헷갈려, 이게. 꺼내보는 게 아니라 묶어봐야 돼. 자, 첫 번째, 중심지론.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두 명 있습니다. 커리 스탈러. 탈러하고 허퍼. 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번째 인력이론. 인력이론. 언 세 명 있는데 칠판 보시고요.
제일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비판 아닌 비판했던 사람 누군가 하면 허퍼퍼.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 확률. 있다고요. 있는데, 잠시만.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훨씬 더 우상이 더 우수하거든요. 이 이론이. 근데 단점이 있어. 실무에 거의 못 쓴단 말이야, 실무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단점 때문에, 기본에, 기존에 있는 레일리로 갖다 수정 보완한 게, 수정 보완해서 쓰고 있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이에요. 있다고요. 그 다음에, 피터의 공간 균배. 이론이 있습니다. 피터에. 그래서 우리 아마 책은 이 피터란 말로 안 나있고 다른 건 나있는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나와 있는 게, 저기 있네. 179페이지인데, 물론 우리 거기 196페이지 보니까 렐슨이 있고 후버가 있죠. 원래 렐슨의 이론이 시험 나왔거든, 나왔는데, 글쎄, 뭐 답은 관계 없지만 이거 내 갖고 그 출제한 분이 좋은 이야기 들을까? 뭐 내가 봤을 때 멍청하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거 안 쓰거든. 자, 중요한 거는 197페이지 뭐 있습니까? 공간 균배 원리가 있죠. 그죠? 자, 책 제목이 좀 이상한데, 자, 요소기 두 개 있습니다. 점포 유형과, 그 다음에, 책이 좀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상품의 종류거든요. 이런 건데. 자, 7번 보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할 거, 얘가 제일 먼저 해야 돼. 이건 거의 계산 문제거든? 하는데, 요 놈과, 요것만 공부하면 돼. 두 번째 할 거, 요거 할 거. 마지막 해야 될 거, 요거. 거꾸로 말하면, 요거 두 개까지 하되 시간 남거든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것만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이런 거 그냥 날려버려. 큰 의미 없으니까. 이런 거 언제라는 거면, 시험책에 임박에 제가 설명할 거. 지금 설명 안 할 거라고. 왜? 지금 잘 안 쓰니까, 이런 건. 그래서, 할 거는 뭐 있으면 요거 두 개. 요렇게 두 개 비교하세요. 요 두 개. 둘만 비교하시라고. 하시고, 네, 나머지 그냥 샥 넘어가시라고. 자. 예, 일단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요 두 개를 다시 할 거예요. 요거 설명할 건데, 하여간 중심지란 말과 인력이란 말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하시고, 아, 우리 허퍼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책은 보니까 책이 잘못되어서 이거 구분 안 돼 있더라고요. 구분하셔야 돼. 허퍼는 같은 사람인데 논문이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중심지에 대한 논문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의 논문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 구분시켜야 돼. 왜 구분하는 거면, 요거 내놓고 틀리면 이거 나오거든. 얘 거. 얘 내놓고 틀리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철저하게 지금 계속 말하니까 비교할 때 찾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앞에. 저기 도시 공간 구조는, 이거 보세요. 얘가 나오면, 얘하고 비교합니까? 얘하고 비교합니까? 호이트의 철저하게. 얘는 얘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두 개 비교 대상, 요건 별개, 별개. 고려 가시라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동시에 같이 비교해야 되지. 자, 우리 학자는 우리 개론가 총 18개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 우리 개론가 학자 중에 한 90분이 다 끝났어요, 여기서. 요건 기억하셔야 돼. 제일 먼저 세 개 있지. 그죠?
아, 물론 여기 있는 지대는 다시 네 명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앞에 있는 지대 세 놈, 그다음에 공간 도시 공간 구조 세 놈, 입지에 대해서 저기 뭐 상업 입지 보니까 우리 총 뭐요? 많지 많은데 하지 말고 중심지 크리스탈러 인력의 랠리 허프 비교하면 돼. 그 다음에 공장에선 베버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학자 이름 제목이야. 지금 제목식이 분명히 답이 다 있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아니, 제목식 보니까 얘는 뭐 공장 등 입지할 때 어디 간다고. 비용이 가장 싼 지역. 얘는 어디 간다고. 가장 많이 팔면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얘는 수익적인 측면 강조, 얘는 비용을 강조했다고 사실은. 예? 그런 거거든요.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원리 설명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요 두 개 다시 할게요.